안녕하세요. 우리 집 건강지킴이 약사딸내미 약다입니다. 오늘은 간편하게 좋은 오메가3 고르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 방법만 알아도 시중에 판매 중인 저품질 오메가3를 고를 수 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오메가3의 주요 성분은 EPA와 DHA라고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EPA와 DHA는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춰주고 두뇌 작용을 활발하게 해주는 성분인데 몸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제로 보충해줘야 해요. 그렇다면 EPA와 DHA의 함량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오메가3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유래 원료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른데 어유 유래 원료는 18% 이상, 바닷 물범 유래 원료는 12% 이상, 조류 유래 원료는 30% 이상의 EPA와 DHA가 함유되어 있어야 해요. 요즘에는 건강기능식품들의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함량이 70%에서 80% 이상의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함량이 80%라는 뜻은 한 캡슐이 1000mg이라고 하면 EPA와 DHA의 합이 800mg이고 나머지 200mg이 기타 지방산이라는 것이에요. 함량이 낮을수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타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것이니 함량이 높을수록 좋답니다.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대략 함량 80%를 기준으로 고려하시면 좋아요.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높은 근거 수준을 가지고 있고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하는 전문의약품 오메가3 제품들의 EPA와 DHA의 함량 기준이 84% 정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의 함량이 80% 정도면 괜찮은 함량이라고 할수 있어요. 또한 관련 논문에서도 오메가3의 함량이 80% 이상일 때 유의미한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답니다. 함량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이 낮은 제품을 높아 보이도록 표시해준 제품들도 있으니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이 점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오메가3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산소와 접촉해 산패가 진행되면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몸에 유해한 성분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하지만 오메가3는 웬만큼 산패가 진행되지 않고서는 육안으로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데요. 제품을 고를 때 오메가3의 품질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오메가3의 산패 정도를 나타내는 과산화물과 산가, 애니신이 등의 시험 항목과 기준이 있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검사를 직접 해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해당 제품이 IFOS 등 국제 어유 관리 기준을 잘 충족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국제 규격에 맞추어 생산된 오메가3라는 것은 제조 시설이 검증된 곳인지, 제조 회사와 제품이 식약처와 같은 규제 기관이 규정한 바를 잘 따르고 있는지, 품질 분석 방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각 원료 단위를 모두 정기적으로 검사 시행하고 있는지, 소비자 평가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품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시중에 이러한 국제 어유 기준을 잘 충족한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제품들도 완제품이 아니라 원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좋은 원료로부터 실제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수 없다는 한계점은 있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기존 미달의 제품은 걸러내고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랍니다. 연어, 정어리 등 생선으로부터 추출한 피쉬오일에는 EPA와 DHA 말고도 우리 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기타 지방산, 중금속, 부산물 등이 함께 혼재되어 있어요. 따라서 오메가3를 만들 때에는 가장 먼저 중금속과 기타 부산물 등을 걸러낸 후 기타 지방산을 끓여 기체로 날려보냄으로써 오일의 EPA와 DHA의 함량을 높이는 추출 과정을 거치게 돼요. 오일 성분을 끓여서 기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150도 이상의 고온이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름에 산패가 일어나고 품질에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 저온 초유기 추출법인데요. 오일을 높은 온도에 노출시키는 대신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사용해 높은 압력을 가하면 온도를 높이지 않고도 오일을 쉽게 끓일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가 높은 온도에 노출된 염료가 적고 산패 가능성이 낮은 것이죠.
예전에는 저온 초미기세척제법을 사용한 원료는 가격이 비싸서 많이 사용되지 못했지만 요즘은 이러한 좋은 제조공법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조공법도 함께 알아두시면 제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수 있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함량 80% 이상인 오메가3 고르기. 두 번째, 아이포스 등 국제관리 규격에 따라 제조된 오메가3 원료를 선택할 것. 세 번째, 저온에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오메가3를 고를 것. 좋은 오메가3 고르기 어렵지 않죠?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